자, 200일이 여러분들을 주식시장에서 시장 보는 눈을 뜨게 해줄 수 있어요. 이 하나만 갖고도 여러분들이 안잃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알아요? 알아요? 좋아요. 그러면 이동평균선에서 요게 200일이에요. 200일. 200일이요. 이 보라색 있죠? 보라 색깔 보이죠? 보라색이요. 이 200일이 주식에 굉장히 중요해요. 200일 선이. 일봉상에서요. 일봉에서. 자, 보시면 이 월드가 일봉이죠. 자, 왜 200일이 중요하냐? 주가는 항상 올라갈 때요. 재무가 괜찮은 회사, 첫째, 재무가 좋은 회사를 기준으로 해서요. 재무가 좋은 회사일 경우, 좋은 회사, 성장성 있는 회사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있는 회사. 이제 회사를 고를 때 돈을 잘 벌고 재산이 많은 회사인지, 고평가 회사인지 그걸 일단 1차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갖고 있는 기술력이 좋은지 그것만 체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뭐만 체크하면 되냐면은 200일선만 체크하면 돼. 200일선. 200일선이요. 자, 200일선 나 모른다 하시는 분손 들어보세요. 자, 오육진님, 하하님 알아요? 200일선? 이동평균선에 200일선 안다. 1번. 200일선 하나만 갖고도 여러분들이 안잃 수가 있어요. 200일선 하나 갖고도 내가 손해를 안볼 수가 있어. 딸 수가 있어. 몰라요? 200일선 몰라요? 오육... 이동평균선은 안 되면서요. 이동평균선에서 5일선이 있고, 20일선이 있고, 60일선이 있고, 120일선이 있고, 200일선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뭐 240일 쓰는 사람도 있는데, 200일선을 중요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200일. 120일까지 해놨어요. 그렇게 해놓지 마시고요. 200일을 해놓으세요. 200일. 여기서 보이는 선이, 이 선이 200일선이에요. 이 색깔이요. 약간 보랏빛 나는 색이죠? 이게 200일이에요. 자, 200일을 중요시 여기게 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주가가 오르려고 할 때는요, 200일선이 내려오다가 약간의 수평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나와요. 그러면은 캔들이 어떤 모습을 해줘야 200일선이 내려오다가 약간의 각도가 약해지는 평행 각도로 약해지는 모습이 보여주냐? 캔들이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와 주면은 200일선이 약간의 휘는 모습을 보여요. 만약에 2월드가 지금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내려온다면은 200일이 이렇게 휘어요. 그러면 타이밍은 어디에서 보면 좋으냐? 이 밑에서 보시면은. 밑에서 타이밍을 잡으면은 수익을 다시 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월드를 하나 봤을 때, 자, 200일선이 이렇게 내려오죠. 그죠? 좀 크게 보여드릴까요? 오르기 전에 이 보라 색깔이 이렇게 내려오죠. 내려오는 게 보이죠? 이게 200일선이에요. 이 보라색이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인다, 1번. 자일님, 어서오세요. 200일선이 보이죠? 자, 하하님, 오육진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예. 네. 자, 200일선이 내려오면서 캔들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이 내려오는 각도가 평행각도로 이렇게 변하죠. 그죠? 201선이 내려오는 각도가 세다가 캔들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201선이 이렇게 평행각도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샀어요? 좀 이따 봐드릴게요. 그죠? 별세탁님, 이육진님, 그죠? 자, 그러면서 캔들이 올라가니까 201선이 어떻게 해요? 윗방향으로 틀죠? 그죠? 윗방향으로 틀면서 주가는 더 올라가죠? 그죠? 자, 이 뜻은 뭐, 고로 뭐냐? 201선이 내려와서 평행의 각도의 모습을 보이는 자리에 하단에서 들어가면은 수익성이 약60% 이상, 60% 이상 올라갈 확률이 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201선을 되게 여러분들 중요시 여기셔야 돼요. 지수가,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지수가 올라가는 장이야. 우상향이야. 근데 201선이 평행을 보면서 우상향 그림을 보여? 그러면 이 자리에 사는 게 아니고, 이 201선에 가까운 자리에 왔을 때, 사시면은 수익권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1선이 굉장히 시장에서는 중요한 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이득이 많이 된다, 안 된다? 이득이 많이 된다. 쉽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무 종목이나 한번 해볼까요? 오르기 전에 201선이 평행이 나오면서 캔들이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지 한번 볼까요? 아무 종목이나? 여러분들 어때요? 201선이 내려오다가 수직으로 내려오다가 평행각도로 변하면서 201선이 우상향을 살짝 트니까 캔들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자리에 들어가면 올라가는지 어때요? 쉬워요 안 쉬워요? 오육준님 다른 분들 자, 쉽다. 쉽다고 생각이 든다. 쉽죠? 그러면은, 이 보라색이 내려오다가 평행이 나오면서 201선이 약간의 우상향을 트는 자리에 201선 근처에 내가 매수를 들어갔을 때 종목이 올라가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아무 종목이나 한번 할까요? 아무 종목이나. 자, 종목을 한번 불러보세요. 우량회사. 우량 종목을 한번 불러보세요. 정말로 일봉상에서 201선이 내려오다가 횡보를 하다가 약간의 우상향하는 모습이 살짝 느낌이, 평행각도에서 우상향하는 느낌이 들면 정말 종목들이 올라가는지 한번 보시죠. 어때요? 자, 우량 종목들 한번 보자고요. 우량 종목. 자,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불러야,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있잖아. 그죠? 셀트리온즈야. 볼까요? 그래요. 자, 우량회사. 자. 201이 이렇게 내려오죠? 내려오다가 트는 자리가 어디예요? 이 자리 맞아요? 201이 여기서 평행이 나오다가 우상향으로 트는 자리가 이 자리 맞습니까? 살짝 트는 자리가 이 자리가 맞아요? 맞습니까? 아이고, 넘어갔다. 자, 이 자리가 201이 우상향으로 트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 올라가죠? 그죠?
그죠? 자, 그럼 앞에서도 또 볼까요? 이 보라색 선이 내려오다가, 자, 이렇게 내려오다가, 좀 이건 좀 조금, 위에서 좀 많이 안 빠졌어요. 200일선이. 좀 많이 내려왔을 때. 자, 각도가 이렇게 세게 내려오다가, 점점점점 평행이 나오죠? 세게 나오다가, 200일선이 평행이 비슷하게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죠? 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200일선이 우상향을 여기서 틀죠? 자, 우상향 트니까 어때요? 이 자리 쫓아가도 이만큼의 수익이 나오죠? 그죠? 짧게 예를 들어서 수익을 낸다 해드려도, 그죠? 자, 200일선이, 근데 평행일 때 따라 들어가면은 수익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죠? 200일선이 내려오다가 평행자리를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많이 나오죠. 이 자리보다는. 하지만 200일선이 우상향을 살짝 트는 모습만 보여도 먹거리는 나오죠. 그죠? 또 볼까요? 이제 여기는 없고. 다른 종목 한번 해볼까요? 확률적으로 200일선이 평행이 나오는 자리에서 약간의 우상향만 보여도 먹을 수 있는 포지션이 나오죠. 200일선이 평행만 나와도 내려오다가 평행만 나오는 자리에 하단한 마리만 들어가도 수익권이 나오죠. 그죠? 지금 이 자리에만 봐도 현재 자리요. 자, 200일선이 지금 위로 틀었죠. 올라갔다 내렸다 오면서 200일선이 약간 윗방향으로 가서 틀었죠. 선을 한번 재볼까요? 자, 200일선 틀었죠. 여기 보시면은 그죠? 이 자리에. 그러면 이 자리에만 들어가도 이게 수익이 나오죠. 자, 주식을 할 때요. 최고 중요한 선을 어디로 생각하시는 게 최고 좋냐? 200일선을 보시란 얘기예요. 자, 아무리 나 몰라. 주식을 몰라. 모르래도 선은 볼줄 알죠? 이동평균선에 200일선은 볼줄 알죠? 이 200일선이 평행이 나오면서 살짝만이라도, 우상향을 트는 모습만 살짝만 보이더라도 얘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확률이 높다는 거를 확인이 되죠. 자, 평행이 나올 때 어느 자리에서 사는 게 좋냐? 하단에서 사는 게 좋다. 아주 쉬우면서도 내가 실수 안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죠? 자, 200일의 힌트가, 비밀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시 생각하시고요. 모든 종목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200일을 내려오는 선에서 평행을 만들어서, 다음번에는 뭘로 방향성을, 변화를 준다? 우상향을 트는 모습을 보여주기 전에, 캔들이 올라가면서 200일선을 꺾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우상향으로. 그렇죠. 엄한 역배열에 들어가서 고생할 필요가 없지. 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신호를 주는 자리는 뭐예요? 200일선이 역배열 들어가는 타이밍이 대부분 어디야? 200일이 각도가 평행각도가 나오는 자리에 여기잖아요, 대부분이. 내가 여러분들한테 11월 달에 가르쳐 준 게. 그죠? 그러면 어디야? 최저점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가 됐어요? 자, 평행이 200일이 나오려면은
이 물리학적으로 캔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해줘야만이 200일이 평행이 나와요. 그 평행이 나오면서 방향전환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200일이 방향전환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 평행이 나오는 데서 어느 자리에 들어가야 내가 돈을 딸수 있어? 200일에 최 근처야. 근처 200일 근처나 그 밑에서 타이밍을 잡으면은 내가 최대한의 수익을 많이 낼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쉽죠? 주식은 어렵게 생각하면은 무지 어려운 거고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게 단순한 논리로 돈을 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깊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답이 없어요. 주식은 가까웠고 쉬운데 여러분들이 못 찾을 뿐이고, 이 쉬운 거를 찾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린다는 거야. 왜? 사람들이 답을 모르니까 계속 이런 디자인, 저런 디자인, 이런 디자인, 이런 디자인 헷갈리게 만든단 말이야. 정답도 모르면서 이게 맞다고 다 떠들어대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렵다, 힘들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을 만들어 놨어요. 되게 쉽죠?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응? 우리나라에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이런 대기업들 다 볼까요, 한번? 여러분, 어때요? 어때요? 자, 200일선이 내려오다가 평행을 만드는 자리를 하단음에 들어가면 돈을 딸수 있는지, 어? 자, 볼까요? 그러면 삼성전자 우리 10대 기업들 다 한번 해보자고요. 자, 삼성전자 이렇게 200일선 내려오다가 우상향 틀었죠? 자, 저점이 어디예요? 여기죠? 그죠? 자, 삼성전자가 200일선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우상향을 트는 자리는 이 자리잖아요. 근데 싼 자리가 어디야? 여기죠? 200일선에 가까운 자리가. 이 자리에 들어가면 얼마에 들어가? 6만 5천원. 그죠? 자, 그럼 앞으로 넘어가서 볼까요? 자, 200일선이 내려오다가 평행이 나오면서 우상향을 틀어주는 자리가 어디예요? 이 자리죠. 요 자리 되죠. 얼마야? 4만 7천에서 5만 원이죠. 어떻게 됩니까? 6만 2천 원까지 가죠. 그죠? 또, 200일선이 내려오다가 평행을 보이다가 우상향을 틀어주는 모습이 보이는 자리. 자, 200일선이 내려오다가 평행을 보이다가 우상향을 트는 자리가 보이죠? 아유, 많이 넘어갔다. 자, 어디에요? 이 부근이죠? 28,000원. 얼마가 나와요? 57,000원. 자, 200일선이 평행이 나와서 내려오다가, 아, 여긴 안 보이네. 계속 볼까요? 자, 확률적으로 200일선이 내려오다가 평행을 그리는 자리를 들어가면은 대부분이 딴다, 안 딴다? 내려오다가 평행이 그리는 모습이 보이면서 200일선이 약간의 우상향을 트는 모습만 보여도 주가는 이 자리에 들어가면은 내가 먹는다, 못 먹는다? 먹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200일선이 내려오다가 평행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싼 자리가 어디야? 여기죠. 자, 우상향을 좋아하는 데까지 내가 우상향 하는 데도 들어갈래. 안전하게. 자, 그럼 이 자리야.
자, 200일선 한번 선을 거볼까요? 밑으로? 200일선이 꺾였죠? 우상향으로. 자, 들어가는 자리 어디야? 1900원. 1960원으로 잡읍시다. 7,000원. 200일선만 따라서 해도 다 먹죠. 자, 그러면 현대, 저기, SK하이닉스. 자, SK하이닉스. 자, 200일선이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안 내려오고 여기서 어떻게 모습을 그래요? 올리죠. 자, 그럼 이 자리는 여기까지 안 내려왔으니까, 내려오는 자리가 없으니까 못 들어갔다 쳐. 그러면 SK 하이닉스, 산에서 200일선이 내려오다가 평행을 그리다가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타이밍을 잡는다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요. 자, 여기가 내려오는 자리 맞죠? 자, 내려오는 자리 맞습니다. 이 자리가. 200일선이 내려와요. 이게 다시 한번 내려오면 좋은데, 안 내려왔을 때 쫓아가더라도 200일선이 우상향을 트는데, 자, 틀렸죠? 200일선 틀었죠? 37,000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보라고요. 54,000원 나오죠? 이게 다시 이렇게 내려오면 왔다죠? 안 내려왔을 때도 들어가도 먹을 수 있다, 없다? 먹을 수 있다는 얘기야. 내려오면 더 땡큐겠죠? 자,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200일선이 내려왔어요. 내려오는데 우상향이 어디예요? 여기죠. 이 자리에만 들어가면은 얼마야? 2만 원이죠. 들어가는 자리가 2만 원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3만 5천 원까지 먹죠. 자, 여러분들 이 정도만 알아도 내가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응? 걱정을 좀 덜할수 있죠? 그죠? 어때요, 여러분들? 이거 내가 보여주려고 종목을 꺼낸 게 아니에요. 그냥 대기업 아무거나 꺼낸 거예요. 자, 형님, 현대자동차 한번 해볼까요? 현대차? 현대차.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자, 현대차는 더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200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200일선이 우상향 그림을 보이고 있어. 이거 현대차 더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떨 것 같아요? 그쵸.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안다갈 수가 있죠. 자, 캔들은 지금 내려왔지만 얘가 5일선이 돌면은 5일이나 20일선이 돌면은 아, 얘가 올라가는구나 하는 걸 내가 알수 있겠죠. 자, 현대차, 기아차 한번 다 볼까요? 200일선이 내려오다가 평행을 만드는 상태에서, 200일선이 내려오다가 평행을 만들다가 200일선이 우상향을 트는 모습을 보이면은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아, 확 올라갔다. 확 올라갔어요. 이 자리만 들어가도 여기 또 올라갔어. 이쪽에서 볼까요? 자, 이런 자리에서도, 자, 산에서 내려와갖고 200일선이 꺾여서 내려오는데, 내려오다가, 200일선이 여기서 우상향을 살짝 틀죠? 그죠? 이 자리에서. 17,500원에. 3만원까지 가죠? 다시 내려왔다가 이거 또 올라갔겠지. 응? 자, 200일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안 당한다는 얘기야. 세밀하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아주 오밀조밀 한 방법은 아니지만 내가 큰 흐름을 내가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아, 얘가 어떤 상황으로 갈 거다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입 얘기만 안 와도. 자, 여러분들 시장에서 당하지 마세요. 어? 뭐 기업에 뭐 어떻다 저렇다 뭐 세력이 붙었다 이런 거에 넘어가지 마시라고요. 재무 보시고 성장성 있고 저평가고 돈 잘 벌어. 근데 200일 선이 내려오고 있어. 평행 만들었어. 그러면 째려보고 있으라는 얘기야.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도움이 돼요? 어? 어때요? 567님, 별사탕님, 다른 분들, 어때? 나 일단은 네. 이제 골드바우로 넘어오시면 더 기가 막힌 걸 배워요. 이거는 그냥 기초야, 기초. 아주 기초 중에 기초 중에 기초. 완전 초보들도 주식한 지 며칠 안 되는 분들도 이거는 내가 이해가 되잖아. 200일선 하나만 봐도. 그죠? 단 한 가지 200일선이 평행이 나왔을 때 지수가 좋아. 지수 200일선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평행이 나왔는데 지수가 올라가는 지수야. 그럼 당연히 200일이 이렇게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캔들은 어떻게 가? 이러고 가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재무하고 지수가 다 받쳐준다면. 여러분들이 그리고 항상 고민,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자리. 응? 자, 200일선이 이렇게 우상향으로 틀었어. 각도를 좀 세게 이렇게 선을 걷는데. 근데 시장에서 추천을 이런 데서 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어? 현대차 이 자리에서 더 갑니다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200일선이 이렇게 우상향을 세게 틀고 있는데 정배열을 만들고서 200일선이 각도가 세게 우상향을 이렇게 틀고 해서 캔들이 여기 있는데 좋다고 떠드는 인간들이 많이 있다 없다 시장에서는? 많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야. 하다못해 네이버, 카카오 2021년도 8월 달에 존니하고 강방철 씨가 나와갖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200일선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서 추천을 했어요. 그죠? 21년 8월에 자식한테 물려주는 주식이라고. 200일선이 어떠냐고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들어가야 되는 자리는 어디예요? 여기죠? 이 자리였죠? 근데 여기서 존니하고 강방천이가 뭐라 그랬어요?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는 주식이라고 얘기했죠? 200일선이 살짝 트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완전히 200일선이 각도가 세게 방향성을 상향으로 틀어놓은 자리에서 자식한테 물려줘야 될 자리라고 얘기를 떠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길이죠. 200일이 각도가 우상향으로 세게 나올 때는 어떻다? 꼭지라는 거야. 자, 200일이 여러분들을 주식시장에서 시장 보는 눈을 뜨게 해줄 수 있어요. 이 하나만 갖고도. 근데 여러분들은 이격도가 어떠니, 거래량이 어떠니, 뭐 삼각수렴이 어떠니, 별방법을 다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거만큼 정확성이 200일 하나만 갖고 하는 것만큼 돼? 안 된다고요,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이 정도 기초도 모르고 주식하는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 없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들이 안 갖고 있는 나만의 실력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야. 남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 따라서 하면 여러분은 다 죽는다는 거야.